자,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2019년도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밤입니다.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기분 좋은 일, 또 때로는 기분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마음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가 주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힘든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굳건히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 시간을 예배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한 해에도 단 한순간도 주님이 없음을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2020년도도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2020년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한 동안에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주님 안에 오늘 수고 못하는 모습들도 많았지만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시간까지 함께 모습을 아버지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또 오늘 시험들 아버지 주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변신하시고 변신시켜주시면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많지만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기 원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아버지 주님 찬양이 나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저하는 것이 다르지만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욕심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기도하는 거랍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죄들이 아버지 신하고 육회 따위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가 다시 오지 않는 아버지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가 혼님을 하여서 혼밤을 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시라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주님만을 알기를 바라게 하시고 또 앞으로 다가온 시험 20년을 아버지 주님께 기도나 맡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원으로 나의 계획을 아버지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 나의 모든 일들을 내려주시고 내 아버지 모든 계획을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나의 구원
주님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 나의 시간 나에게 힘을 넣어주시고 세상에 주는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권능의 로 우리가 되어 살아가며 우리 승리하는 나라가